우리 편에 도색을 하고 싶은. 네. 하지 말까? 빨강색. 실린더 헤드도 도색해놓고 노란색으로도 내 네, 빨간색 해달라니까 노란색으로 도색했네. 아니 왜 근데 어쩌다 연상을 만났냐? 이게 당한 게 아니고? 이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나와. 나와요? 응. 소리 잘라주게 빨리 얘기해 봐요. 안 돼요. 궁금해. 너 누나예요. 아. 댐퍼뿌리는 요렇게 크랙 없이 깨끗해야 돼요. 요렇게 어 무거워. 우와.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고 하면 10년 타겠지. 이거 터보는 항상 막혀낸 향수 가야 돼. 하긴 하고 입 닫고. 응? 이거 어디가 앞쪽이야? 이쪽이었어? 빨개 앞에서. 여기가 이쪽이야? 이렇게. 도면 너무 낮죠. 왜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약간 모질라지는 것 같지? 네가 내 IQ를 빨아먹은 것 같은데? 뒤로 아까 유격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응. 없어? 이거 안 맡겨. 200만원짜리 괜히 바꾼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네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유격이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거. 이거 원래 유격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 좌우는 어느 정도 있는데. 앞뒤는 유격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안녕. 터보로서는 수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차마 던질 수는 없겠네 이건. 엔진에 부품이 몇 개가 누락된 게 있어요. 제가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품을 저쪽에다 놔두고 막 온 게 있어가지고 작업 진행이 엔진은 더 안 되고 있고요. 이걸 놔두고 먼저 연료 탱크 빵. 그 정도로 보여요. 이제 탱크를 탈거를 해서 연료 탱크를 세척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좌우로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내려오겠구만. 파이팅. 파이팅. 혼자 하는 거야? 아 저. 이렇게? 어. 아, 볼트도 네가 혼자서. 아, 할 수 있겠는데요? 머리로 받추고. 오, 맞아, 맞아. 그걸 원한 거야. 뭐 이 정도야. 퇴근하시죠. 네, 긍정의 마인드야. 집에 갈까? 네, 퇴근하시죠. 금값이 비싸다고 지금. 나는 이게 질 나쁜 경유를 써서 그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기름의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 한여름에는 기름을 웬만하면 만땅 채우고 좀 다녀야 돼. 요즘 차들 점점 그 연료 라인에 쿨러 달아놓는 추세잖아 이제. 핥아내고 빨아내고 제일 밑에 쪽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경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유가 쇼트를 시켰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경유는 도체냐 부도체냐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경유나 휘발유 차들은 전부 펌프가 연료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부도체가 맞죠. 경유가 전기가 통하면 쇼트가 나는 거 아니야? 폭발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컴퓨터가 나가는 거잖아. 이게 경유에 잠겨 있는데. 근데 왜 경유가 샌다고 컴퓨터가 나갔다고? 당단을 링크. 그리고 다 말랐어. 야 이거 회타가 진짜 더럽다 이거 쇠가루가 문제가 아니라 16년 1월 17일 17? 아 16년이야? 16년 17년 10, 16월 아니야? 이 쇠가루 막 둥둥둥둥 떠다니네 좋지? 오 저 동아리 한 잔해? 저기 한 잔 있으니 같이 하시죠 그럴까? 씨 너는 의리가 있어 의리맨이야 의리맨 어? 이거 썸네일로 써있네 우와 쇠가루 와 죽이는데 은하수다 예. 근데 이 진짜 필터 오래됐나 보다 은하수 다시 한잔하시는 썸네일이야 이거 보면 스타벅스 뒷광고 논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보인다 여기 보면 진짜 막 이물질들이 새카매 새카만 거랑 새카만 거는 인젝터에서 나오는 그 카본 가루들이고 배기가스 음분들이 끝? 까만 것들이 다 찌꺼기들인데 와 이게 그냥 내려오는 물 자체가 까매 그리고 반짝거려 잘라봐야 되나? 자르라고? 그만하고 싶은데 두 번, 세 번 불었더니 많이 좀 자른다 머리 아파 30년 1월 20일 거야? 20년 30월 1일 20년 3월 1일 뒤에서부터 2020년 1월 30일 오늘 20년 30월 1일 전날 이 연료 탱크 탈거해서 세척까지 완료를 하고요 퇴근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탱크를 조립하고 이 엔진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해서 엔진을 오늘 장착을 하고 어지간히 차를 움직일 수 있게는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긴 한데 될란가 몰라요 일단은 요거 냉각수 플랜지 요 상부 냉각수 플랜지는 플라스틱이 나이가 들면 워낙 잘 고장나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신품으로 교환해서 대부분의 엔진 쪽에 이슈가 있을 만한 부품들은 전부 신품으로 교환을 해요 발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신품으로 교환하는 상태고 그렇게 조립하고 로컨 카바랑 인젝터는 중고를 구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조립을 완료하고 엔진 시동을 오늘 걸도록 해볼게요 이제 엔진은 조립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타이밍 체인하고 다 작업했고 여기 터보 신품 교환하고 로컨 커버는 잘 세척해서 캐스켓 교체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인젝터가 이제 꽂혀야 될 자리인데 인젝터 꽂히는 자리를 클리닝을 좀 했어요 인젝터 홀 이렇게 청소하고요 그리고 장착할 면들 홀을 잘 닦아줘야 이제 인젝터가 동아시아에서 누설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청소하고 인젝터는 중고로 장착을 할 거예요. 이제 신품을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중고를 써야 되는 중고들을 써도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벨트랑 베어링 다 신품. 그리고 여기 썸머 하우징에서 물이 좀 샜었기 때문에 썸머 스탯하고 하우징 신품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이런 각종 진공 라인들은 다 신품으로 조립을 했어요. 딜러사 걸로. 램퍼프리도 역시 신품 장착했고 이제 DPF만 클리닝해서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흡기는 당연히 클리닝을 했죠. 탈거해서 클리닝을 다 했고 연료 탱크랑 뭐 필터까지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엔진 올리고 시동까지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한번 해볼게요. DPF 클리닝 먼저 할게요. 디PF 장착 전에 DPF와 터보 사이에 조그만 가스켓 한 장 신품 껴주고 이 사이에 조이물주는 클램프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위에서 조이고 풀을 수 있겠죠? 클리닝한 DPF 장착하고 이제 인젝터 조립을 해야 돼요. 인젝터랑 노즐하고 조립하면 이제 엔진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이제 엔진 올리려고 하는데 엔진 마운트를 탈거해 봤어요. 기존의 마운트의 높이는 여기 손가락 하나 정도의 두께 정도가 남아있고 여기의 마운트는 손가락 하나 하고도 조금 남죠. 여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가려져요. 이 고무 부분이 여기는 이 높이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확인을 해보면 높이 차이가 확연히 나요. 확연히 높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정도만큼 눌렸으니까 이만큼 진동을 흡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신품으로 교환해서 이제 엔진을 장착할 거예요. 신품의 엔진 마운트 볼트를 이제 좌우에 장착을 하고 얘는 진공호수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타입이에요. 진공을 컨트롤하는 타입이고 뭐 엔진이 공회전 시와 주행할 때 마운트의 정도를 좀 달리 하는 시스템이 탑재가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컨트롤은 하는 것 같아요. 진공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이 드디어 다 됐고 엔진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저쪽 벤치도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엔진을 일단은 차량에 탑재를 해야 돼요. 자, 엔진 이번에는 쉽게 올렸어요. 이제 순식간에 올려버리고 이제 아래쪽하고 이게 여기 있네. 저 미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엔진 놓으면 나 죽는다? 막 놓고 싶지 막 그러면 순간 조금 그치 역시 자, 이제 미션 쪽 먼저 조립하고 하나씩 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늘 진짜 실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겠죠? 그치?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시고 야, 이거 오늘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담아줘요? 그냥 라인. 프로펠러 시프트의 플렉시블 조인트도 터짐이 있어가지고 뭐를 교환을 하고 있고요. 여기 원래 거는 처음에 뜯었을 때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크랙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차체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 댐핑을 하기 위해 이런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 고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크랙이 생겨요. 그리고 부서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요거는 미리 교환을 해야 돼서 지금 탈거 한 김에 같이 교환을 하고 있어요. 요게 뒤축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 왜 둘이 싸워? 싸우는 건 아니고? 아니 보니까 치고받고 싸울 걸 말로 하길래. 난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난 네가 나랑 그 개그의 코드가 맞다고 생각했어. 가끔 안 맞을 때도 있는. 아 그래? 샤프트 자리를 찍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계속 보이네. 아 진짜. 연료 휠타는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 요거는 한 번 정도 기름을 좀 태우고 한 몇백 킬로 한 2, 300킬로 정도 며칠이면 되니까 타고 나서 다시 신품 필터로 교환을 할 거예요. 필터를 한 3, 4번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격상 찝찝해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랑 같이 세트로 미션 쪽 마운트도 교환을 했어요. DPF 클리닝 했고 한 몇 년 문제 없이 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그리고 하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요거 운행을 해보고 하체의 상태를 좀 평가를 해본 다음에 특유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체 부분도 수리를 할 예정이에요. 시운전을 해보고 하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볼게요. 이거 로어하고 텐션 스트롯 요 두 가지 부품은 무조건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교환하고 얼라이먼트 보고 뭐 그러고 운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 스웨이바가 어셈블리,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어셈블리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것도 신품 교체를 할 거예요. 아이고. 아니 여기 어 맞아 그렇게 아니야. 오, 가끔 똑같아 보여. 이게 보통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면 막 그 네. 여자한테도 얼굴이 좀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 채널은 99% 이상이 남자만 보더라고. 괜찮아요. 여성 구독자가 없어. 아 너 애인이 있다 그랬지 참. 네. 그래도 한 명 더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무슨. 잔류일만 해가지고 교환해야겠는데 뭐 별 문제 없어 보여. 풀러놓고 이렇게 해서 쭉 빠지게 싹 빠지게 이제 엔진 상부 조립을 하면서 여기 보조탱크 이건 정품으로 교환했어요. 냉각수에 관련된 쪽은 정품을 써야 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품 사용하고요. 냉각수 캡까지 신품으로 교체를 해요. 이제 기름 넣고 좀 있으면 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오일도 넣고 자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이럴 때 항상 밑에 엔진 안에 뭐 빼먹고 조립한 건 없겠지? 뭐 체인을 하나 들켰다거나
텐션은 볼트로 앉아. 그걸 이제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란 얘기야, 그치? 너 항상 그러잖아요. 다 하고 나면 찝찝한. 내가 옛날에 에쿠스 타임벨트 얘기했나? 30대 초반 때인가 20대 후반 때인가 에쿠스 타임벨트를 갈았어. 30대 초반이구나. 다 갈고 차를 뺐는데 땅바닥에 새 타이밍 벨트가 땅바닥에 있더라고. 난 뭘 낀 건지. 끼긴 끼신 거죠? 꼈지. 끼고 싫은 거 얼고. 그러니까 베어링은 다 새 거를 끼워놓고 벨트만 헌 벨트를 그냥 낀 거야. 더 놀라운 거는 그 작업을 5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다시 벨트를 교환하는데 1시간 만에 교환했어. 그래서 뭐 에쿠스 타이밍 벨트는 익숙해졌어 라고 해피엔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에쿠스 타임 벨트를 갈아본 적이 없어. 제기라. 세드 엔드. 타이밍 갈기 쉽지 않은데. 그때 눈앞이 노랗더라고. 헌 타임 벨트를 땅바닥에서 보는 순간. 부품들 왜 교환한 거 정리하잖아. 이렇게 정리하는데 헌 게 거기서 딱 나오는데 와 눈앞이 노래진데 아주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비디 그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아까부터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요런 고무들. 어우씨 고무도 오래돼서 아이고 이거 좀 끼워준다. 팔이 안 닿네? 키가 작아서? 저런 고무들이 떨린 소리가 꼭 나잖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긴장되네. 분주해진 선놀림. 포장인데? 손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빠르게 움직이기 충만하고. 근데 제자리인 것 같은데요. 똑같아. 나도 느끼고 있어. 엔진 상단 줄이 파는 동안에 밸브 바디를 풀어가지고 잔류 오일들을 다 배출을 한 상태이고 이제 밸브 바디 볼트를 다 조였어요. 조이고 이제 미션 오일 팬 8단 ZF 미션 오일 팬을 준비를 해서 요거 조립해 주고요.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8 순정 사양의 오일이고 압송기로 해서 압력으로 해서 미션으로 올려주는 장치예요. 여기다 부어서 미션으로 넣어주면 돼요. 식소리 나기 직전까지 펌핑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시죠? 경유를? 네. 군대도 아니고 저걸 먹으라고? 몸에 좋게 너 군대 정비병으로 안 갔냐? 네, 가려다 못 갔어. 정비병 가면 이거 다 맛봐. 요즘엔 모르겠다. 나는 맛을 봤었어. 개새끼들. 이게 누르면서 넣어야 될 건데? 그냥 안 들어갈 건데? 여기 밸브가 닫혀 있는 거 아니야? 안 닫혀 있나? 잘 들어가? 네. 오씨. 힘 쓰는 건 다 네가 하나 봐. 그럼 여자다. 심찬 경찬 경찬 임찬 경찬 힘센 경찬 힘찬 힘찬이 제일 낫다. 힘찬 힘찬아. 네. 내 휘발유면 되게 웃기겠죠. 아 씨발. 그리고 엔진룸에 상부 호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것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요. 상부 호수가 보통 열이 가장 많은 호수이기 때문에 얘도 새 걸로 장착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몇 년 문제 없이 타지 않을까 싶은데 10년 타겠지. 자, 부정액은 만놀 제품 AG11 파란색 제품으로 리필을 할 거예요. 하와이드? 하와이드 같지 않아요? 비슷한데?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봐. 부동액은 독성이 없어. 정말요? 거짓말이지. 나 부동액 통 이거 새거 끼는 게 제일 좋아. 티 오늘 했었어가지고 엔진 내부에 무수히 많은 고장 코드가 이렇게 있고 이 코드들은 전부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코드죠.
숙제를 하고 에어백이 해야 돼요. 이 차는 시동 걸기 전에 공기 배출을 해야 돼요, 연료 라인에. 그 이유는 고압펌프 안에 있는 연료가리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스타팅을 하면 고압펌프가 회전을 하면서 고압펌프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기를 작업을 해야 돼요. 공기 배출, 연료 레벨. 알았다. 이 공기, 아이씨,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안 해준다네? 미립적 필터 교환 기록을 해주고요. 지금 어댑테이션들을 전체 다 리셋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변속기 제어 장치도 학습 기능 리셋. 변속기 리셋을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거 리셋 잘못하면 고장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댑테이션 값 리셋. 요 어댑테이션 값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차량의 미션 상태도 대충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클러치들 A부터 E까지 클러치 어댑테이션 값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봐서 미션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셋을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클러치 값들 전부 리셋을 했어요. 요거 엔진 오일 리셋, 차량 체크도 리셋 했네요. 일단은 리셋 할 거는 다 한 것 같고요. 밤이 늦었는데요. 참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주의를 조금 더 했어요. 이제 작동됩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연료 라인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압펌프를 새로 장착한 경우에 배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동 걸면서 고압펌프가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고압펌프가 망가져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거니까. 환기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제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대요. 자, 이제 시동 걸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시동 걸리는 거 보고 오늘은 퇴근하고 물이 좀 샜어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이제 다시 시동 거는 걸어봐. 걸어. 떨긴 하는데 인젝터가 좀 중고 상태로 오래된 상태라 그래서 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시동을 걸어서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장 코드 좀 확인하고요. 좀 걸어놔봐. 요 에어필터 고정하는 고무 이런 것들도 오래되면 떨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신품 장착. 이제 미션 오일 보충하고요. 숨차. 여기 뒤에 머플러까지 장착했어요. 방열판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플렉시블 조인트 신품으로 달고 디퍼렌셜 오일은 일단 오늘 운행을 하고 오늘 토요일 좀 늦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서 조립을 해야 될, 아니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에어컨도 물이 잘 떨어지고 있고 뭐 약간 냉간실에 부조가 있는데 운행을 좀 하면서 그거는 길이 좀 들 것 같기는 해서 일단 운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시운전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 한번 넣어봐. 브레이크 잡고 파킹. 자, 이
이제 드디어 엔진 쪽의 작업은 마무리됐고 시운전을 한번 해서 운행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나머지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하체 쪽하고 시운전하면서 좀 점검을 해보고 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또 손을 봐야 되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일단 운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운행을 먼저 하려면 장마철이라 와이퍼 먼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쿨하게. 지금 차량을 시운전 하는데 인젝터가 아무래도 중고를 쓰다 보니까 약간 인젝터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한번 학습을 좀 할 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학습해야 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가속이 약간 좀 뻑거리고 차 상태는 조용하고 일단 얌전한데 디젤 차량답지 않게 가속이 좋지 않아. 이제는 이거 인젝터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젝터를 새 거를 그냥 쓸 걸 그랬나? 그거라도 좀 아껴보겠다고 어떻게 했는데 주말에 이 520D 작업을 다 마무리했었고 작업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일단 엔진 쪽의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사실 원래는 목적이 차량의 그 분사 펌프는 그대로 쓰되 인젝터는 재생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제가 탈차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젝터를 재생하지 않고 그냥 중고를 갖다 꼈는데 엔진의 런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젝터는 다시 빼서 그 테스트를 하고 리빌트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남시에 위치한 곳이고 유튜브 채널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마진돌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저렇게 짓지 않았는데 간판을 한마진돌로 바꿨어요. 여기에 인젝터 테스트기가 있기 때문에 인젝터를 한번 떼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 왔어요. 테스트가 끝이 났고 이게 인젝터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특히 2번 인젝터는 지금 최대 분사값, 중속 분사값, 그리고 아이들 분사값이 다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너도 텔레마케터지? 네. 직업이. 지난번에 넣었던 기름을 수비를 하고 지금 한 200km 좀 넘게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 필터를 다시 한번 교환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기름 만땅 채우고 운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연료 필터 먼저 교환을 할게요. 일단은 하체는 운행하는데 별 스트레스가 없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연료 개통 요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연료 필터를 먼저 마무리하고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젤차의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환 주기보다 훨씬 더 일찍 갈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무조건 교환하는 걸로 잡아서 하는 걸 추천해요. 그 1년에 한 번 잡는 날짜를 정하기가 힘들면 생일달에 교환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금 9월이 생일이니까 그러면 2주 남았습니다. 생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일마다 교환하는 걸로 할게요. 뭐가 2주 남아? 생일 2주 남으신 거 아니에요? 내 생일? 네가 내 생일을 왜 알지? 내 스토커야? 저 사람이 오른팔이니까. 아, 지랄하네. 그렇대요. 제 인생의 절반은 사장인 거. 그러니까 악연이다. 악연이라뇨. 나한테는?
저한테는 아, 실망이야? 실망적인데. 저랑 중2 때 알게 됐어요. 중2 때 이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 그렇게 버리지 말고 따라서 봐야지. 이거 쇠가루 있냐? 여기 뭐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어? 뭔가 얇은 검은 거 말고 검은 네, 거는 카본 거 가루고 빙하는 거나 이런 건 안 보이는데요? 그래 잘 닦였나 보다. 그치? 네 없으면 다행이고 이제 새필 다 깨야지. 그래도 이제 다음에는 기름 한 세 번 정도 넣고 다시 한번 교환하는 걸로 하지 뭐. 현재 차량의 잔여 주행 거리가 957km. 처음에 주유를 했을 때 990km 정도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차 끌고 다니면서 기름 가득 채우고 900km란 잔여 주행 거리를 본 게 처음이에요. 보통 한 많이 나왔던 게 한 600km 정도 잡혔었고, 적게 나오는 차는 뭐 450, 500km밖에 안 잡혔는데, 엊그저께 7만원 좀 넘게 주유했었는데 지금 1000km 가까이 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이 차를 끌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체 느낌을 좀 확인하고 하체 작업하기 전에 그러려고 지금 이 차를 끌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하체도 제가 운전하면서 특별한 불만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교환하고 싶은 부품들이 한 두어 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하체 상태를 봤을 때 다른 문제는 없고, 로어암하고 텐션 스트럿 정도는 교환하면 지금 주행에 필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현재도 전혀 불만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연식이 좀 오래됐고 좀 부품도 오래된 것 같아서 미리 그거는 좀 교환하고 타고 싶어요. 뭐 교환하면 아마 핸들링의 느낌도 굉장히 칼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유리가 지금 돌빵이 하나 있어요. 뭐 깨지거나 한 건 아닌데 앞유리 바깥쪽만 조금 상처가 좀 있는데 저 부분도 추후에 유리 복원하는 분한테 해서, 뭐 완벽하게 복원은 안 되겠지만 유리 복원을 좀 하고, 저 눈에 자꾸 거슬려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실내 이런 내장재 부품들은 엊그저께 부품이 다 도착해 가지고 다시 교체해서 새거 같은 필이 좀 느끼게 하고 싶어요. 다행히 뭐 핸들은 복원 안 해도 될 것 같고,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해서 뭐 광택만 내면 진짜 새 차 필이 날 것 같아요.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차가 출발하기 전의 상태보다 잔여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출발하고 나서 탄 게 한 200km 정도 탔는데요, 150, 160 탔는데 분명히 900km 정도 잔여 주행 거리가 있었는데, 현재 차량의 잔여 주행 거리가 957km, 지금 1021km로 늘어났고, 리터당 연비가 5.3리터 100km당 18.8km, 1리터에 지금 현재 18.8km로 주행하고 있어요. 연비는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좋네요. 일단 기름을 다 써본 다음에, 뭐 고속도로 주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얼마나 잘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일반적인 주행을 계속 이어가고 기름을 다 쓴 다음에 몇 킬로나 탔는지, 그리고 주유를 또 얼마나 하는지를 보고서 평균 연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내에 버튼 까진 것들, 요런 손잡이 까진 거랑 요 버튼까지, 요것들을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해요. 요것까지 해야 좀 실내가 좀 깔끔해지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버튼까지 한번 손 볼게요. 요 스위치 교환하기 위해서 요런 플라스틱 헤라가 하나 필요하고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제끼면 이 스위치들은 그냥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빼면
이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빠졌어요. 자, 이렇게 중국에서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 저기 BMW용으로 원체 이게 잘 망가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요 버튼들은 지금 요 버튼이 맞네요. 지금 뭐 모양이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 있는 쪽 하나만 제가 교환을 하려고 해요. 지금 탈거한 거는 이런 모양이고, 여기 항상 운전석 혼자만 탔던 분들은 요거 하나만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스위치는 깨끗해져요. 자, 스위치 복원 끝났고, 자, 다음 버튼 복원은, 아, 이거 혼자 살리니까 되게 힘들긴 한데, 이 플라스틱 헤라로 요 파킹 브레이크 요 스위치도 바꿀 거거든요. 헤라로 여기를 제껴서 위로 올리면서 이쪽을 같이 당겨줘요. 카메라로 같이 있으니까 좀 힘든데, 오케이. 요렇게. 빠졌어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를, 자, 요거, 중국산 파킹 스위치, 요. 딱, 껴주면, 자, 이제, 새 거가 됐죠? 요 버튼도 같은 방법으로 양쪽에서 탈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얘는 여기가 지금 빠져야 되는 거라, 이제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불이 안 들어오는 방식이고, 여기는 들어오는 방식인데, 불은 뭐 안 본다고 하고, 홀드 버튼, 어쨌든 보기가 싫어서, 양쪽으로 이 신용카드 이거 지금 나온 건데, 아, 이거 안 되긴, 안 되는데. 일단은 좀 단단한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어차피 스위치는 버리는 거라, 차체만 기스가 안 나면 되니까. 아이씨, 다시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니. 아유, 어렵게 뺐어요. 이게 원래 정품은 여기에 빗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잘못 쌓았나봐요. 이게 빗이 안 들어가는 타입이고, 뭐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걸로 장착을 하기로 했어요. 오, 됐어. 파킹. 자, 이제 작동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눌렀을 때 홀드, 오토홀드를 누르면 되고 안 되고. 지금 실내 쪽에 버튼까지는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깔끔해졌죠, 이제 여기가. 지금 요 문짝 요거랑 지금 트렁크가 좀 문제예요. 트렁크가 한번 가서 볼게요. 이 트렁크를 보면 이 리모컨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렁크가 부서지려고 그래요. 요것도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F시리즈들 F10 모델들이 이 트렁크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고, 트렁크 쇼바의 문제로 해서 스프링 장력이 너무 센 장력을 쇼바가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요거를 수리를 해야겠죠. 요 차의 트렁크 쇼바를 바꾸려면 여기 안쪽에 내장재들을 탈거를 전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트렁크를 오픈하는 이 양쪽에 껴지는 이 쇼바를 교환할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쇼바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스프링은 트렁크를 열어주는 역할, 쇼바는 스프링의 텐션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 서로 상쇄를 시켜요. 그래서 그 트렁크가 분위기 있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쇼바가 터지게 되면 스프링 힘만으로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방정맞게 올라가고 트렁크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형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거 교환을 할게요. 자, 뒤 트렁크에 이 커버들을 벗겨내고, 이쪽은 아직 안 벗겼고요. 이쪽 벗겨내면 이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판금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파악이 되는데, 이쪽 안쪽 펜더 쪽하고 이 뒤에 백판넬 쪽 전혀 뭐 사고의 흔적조차도 없어요.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던지라. 지금 요거 바꿔야 될 거는 요 트렁크 요 슈바 요거를 탈거해서 신품 슈바로 교환할 거예요.
운전석 슈바는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요거는 던져버리고 이쪽 조립하고 반대쪽 이쪽이 사실은 얘를 천천히 올려주는 슈바가 들어있는 쪽이라 중요한 거는 조수석 쪽이에요. 자, 조수석 쪽에 있는 이 슈바가 실제로는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자, 일단 슈바를 두 개 다 바꾸고 테스트 해봐야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오케이 됐어. 이제 안에까지 조립이 마무리 됐어요. 닫는 것만 수동으로 닫는 거고 전동식 트렁크를 개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아, 이제 트렁크까지 했고 이제 안에 실내에 퓨즈박스 한번 봐야겠어요. 자, 이제 실내 보고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구나. 문짝 때문에 안 되네. 요거 요게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시가 요것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가가 어디에 휴즈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내 퓨즈박스는 여기에 열어보면 퓨즈가 안쪽에 보여요. 저기 지랄 같은 위치에 숨어져 있어요. 시가째 퓨즈를 바꿨는데 바꾸면서 에어컨 필터를 탈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더럽겠죠. 당연히 이거 뭐 짐승도 아니고 이걸 먹고 다닌 거야 내가. 남자는 에이씨. 짐승이니까. 응? 남자는 짐승이니까. 나는 안 그래. 투입 신품 맛있게 드릴게요. 아니 신품에 캐빈 에어 필터를 준비해서 장착을 할 거고 장착 선수는 이 김경찬 대리예요. 실명이 나와도 되나? 이미 나왔잖아요. 불만이라고? 도어 까짐 수리해야죠. 스위치 부분도 수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수리를 할게요. 아, 지금 이거 작업하려고 봤는데 제가 주문한 게 정확하게 대칭이네요. 이거 이게 영국하고 일본만 핸들이 반대로 달려있는데 제가 그쪽 버전으로 주문을 했나봐요. 난 이쪽 조수석 쪽으로 이런 스위치가 달린 차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각도 안 했는데 아 역시 중국 애들은 클래스가 남달라요. 이거 영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까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좌우 구분을 줬다는 것 자체가 확인도 못했네. 아 이거 참. 그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업체라기보다 좀 하수 고수는 아니에요. 귀여워. 이 개들은 여기 눈썹이 이렇게 귀여워.